셰프들 핵이 방송 나오는 거 보기 싫다며. 셰프들 핵이 방송 나오는 거 보기 싫다며. 아니 핵이 뭐 핵이 뭐 핵이 있지. 해명하세요. 뭘 해명을 해 하이단 얘기를. 핵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나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지를 한다니까. 국방과 먹방 타도를 외치던 예능 대부 이경규. 먹방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먹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혹시 이 방송하는데 첫 집 딱 가서 밥 먹은 적이 있어? 첫 집에서 딱 한 방에 딱 오리지널 한 방에 눌러서 성공한 적 없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그걸 보여줘. 와. 안 된다 해. 내 모든 걸 다 변경했습니다. 예. 과도한 자신감. 과도하네. 선생님하고 형님하고 어떻게 되세요? 내가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응. 동생이네. 60년생이야. 저 69년생. 어! 그러면 부르세요.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진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여기선 다 형, 동생으로. 형, 동생이지. 아, 연봉이 형. 성화 불러보네. 나한테 선생님 하지 말고 형. 예, 네, 연봉이 형. 팀원! 어. 59년, 60년. 어. 한 끼사상 처음 형님과 한 팀이 된 경규. 오늘 연봉이 형을 부탁해. 또한 한 끼 줍쇼 최초 셰프와의 동행이다. 오늘 오셨는데 그 저 그 집에 들어가지고 어 즉석 냉 뭐 어? 냉부 어 냉부람 해야지 아 왜냐면 이제 어 아이디어 칭찬해.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열을 하나만 딱 만들어주게. 15분 너무 길고 길어? 즉석 냉장고로 부탁이니까 아 그 그 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15분이 길다 그, 그러고 그래 일정이 돼. 형 7분 야 반잘라 아, 7분 가능해, 형. 이렇게 세븐. 뭐 고기가 있으면 익혀서는 먹어야죠. 그래. 10분. 어? 10분. 오늘 특집이다, 그래! 10분! 오케이. 10분! 형님. 15분 만에 만들어낸 요리로 수많은 스타들을 감동시킨 두 셰프. 먹고 싶죠? 네네네. 오늘 능동에서는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까? 소금을 하늘에서 뿌리는 멋있는 셰프가 있는데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일단 들어는 가야. 안녕! 아, 너무 잘했지! 안녕! 안녕하세요. 어, 공주님 몇 살이에요?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봤어? 그냥 가면 돼요. 어, 아저씨 이름이 뭐야? 그냥 가면 돼요. 어, 아저씨 이름이 뭐야? 저는 가식적인 행동. 이름까지는 몰라. 아, 행님은 그러면 행님은 솔직하게 이어폰 셰프 나오고 계시고 전주 셰프 나오고 계신데 셰프들 행님 방송 나오는 거 보기 싫다며. 셰프들 행님 방송 나오는 거 보기 싫다며. 아니 행님 뭐 행님 일자리 딱 붙들어간다고. 힘들어서 아니고 왜 그래 강구라야? 아니 뭐야. 행님 그 해명하세요. 뭘 해명을 해 하이단 얘기를. 행님 아 그냥 화해하세요 형님. 누구하고 화해를 해? 연봉 행님 싸우기 하는 거 갑자기 화해.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전생 봐서 하야하세요. 아니, 네, 하야 일은 아니 형님, 악수하세요. 하야 일이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 하야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나 봐. 하야 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지를 한다니까. 형, 얘기하잖아. 뭐라고? 화해할 일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게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지나가시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지나가시 말씀이셨습니다. 셰프들이 마지막으로. 셰프들이 요리를 해야지. 아, 형, 우리. 형, 제 와서 건들지 마. 형, 내 동생이야. 역시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방과 먹방 타도를 외치던 예능 대부 이경규. 먹방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먹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숟가락 들고 셰프들과 나란히 국방과 먹방을 하러 가는 중이다. 아, 요 집도 좋다. 고등학교 이 집 한번 해. 와. 난 이제 이런 게 좋은 게 왜냐면 나무를 가꾸는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이 마음이 넓더라고. 이따가 와서 저 우편물이 빠지면 도전해. 네. 우편물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사람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집. 형님. 아, 나 이 집. 아니. 이게 집은 옛날 집이야. 근데 리모델링도 안 하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난방시설이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난방시설까지 뭐예요? 아이 그럼 뻔해 이게. 아이 그래도. 경규 형. 나무. 여기도 와 이거 진짜 저택이 되기나. 아 이 집은 소나무가 비싼 게 엄청 많은데. 저 뭐 저 굴뚝도.
이건 진짜 옛날에 잘 살던 집인데 전혀 손을 안 댔네. 집이 엄청 크네요. 이게 뒤에 건물 자체가. 여 집이 여 이쁘다. 똑같이 이렇게 놨다지? 아, 이건 네 개가 다 똑같네. 한 업자가 한 거. 네, 한 거스럽자가 한 거 같은데. 한 업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해서. 야, 이 집도 야, 이 집도 괜찮은데. 형님 볼 때는 이 차고입니까 아니면 대문입니까 형님? 대문이고 이것도 집이고 이 집인가 본데. 한집입니까 형님? 이게 이 집이 이렇게 돼 있고 저 집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또 돼 있네. 아, 뒤쪽에? 어,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뒤에 이렇게 돼 있어. 세대가 두 개 이렇게. 네. 부동산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뭐 안내해 주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서 땅을 사시라고 지금. 이 집을 좀 사시라고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집은 난방이 안 좋아요. 이 집이 난방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얘기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빨리 사가지고 여기 질 때 같이 지면 그 구청에다 저게 안 들어가. 민원이 안 들어가. 예, 네, 같이 졌으면. 질 때 같이 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사서 빨리 지.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거 혼자서 우당탕우당탕 하면 민원 많이 들어가지. 이것도 옛날 집이네. 아, 요럴 때 요렇게 했다. 집들을 탐색하는 눈이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눈처럼 반짝거린다. 지금 그 작년하고 재작년 활동 많이 하셔서 좀 좋으셔서 네. 건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른 정보입니다. 아, 저 소문은 여리동 반이 다 선생님 땅이래. 소문에는. 장독도 있어요. 아, 형님. 네, 장독 있는 건 무조건 손맛이 좋다는 거예요, 형님. 네. 그리고 지금 뚜껑 보면 이렇게 바람 공기 들어가는 그거 돼 있잖아요. 네. 저게 진짜 장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게 해놓은 거잖아요, 옆으로. 그 진짜 장을 맛을 드리고 있는 집이다. 아, 저 사요, 이거? 네, 그렇죠. 아, 저희 집은 한 병이네. 이 집은 진짜 손맛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야, 형님, 셰프님들하고 함께하니까 이 정보리 장난이 아닌데. 왜? 그동안 규동의 단골 분석이라곤. 야, 나무를 키우는 그 정성이며. 나무와. 아, 피톤치드. 피톤치드뿐. 나무에서 이 시간에 피톤치드가 막 나와요. 그나마도 대부분 틀렸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을 기본 신고 있잖아. 재배하고 있구나. 직접 아니, 이렇게. 차가 아니에요. 난이에요, 난. 아, 나. 셰프들과 함께하니 정보의 장르와 퀄리티가 확연히 다르다. 여기도 장독대. 네. 야, 그러고 뭐 이제 보이네. 저렇게 숨쉬게 네. 하는 거라고. 네. 저기도 그렇네. 이것도 고추장 그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망했잖아요. 나 이거 프로그램 볼 때 뭐가 저렇게 힘들어?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런데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아 왜 이렇게 다들 깜깜하지? 기분 탓일까? 유난히 깜깜한 것 같은데 이 동네가. 한 끼 앞이 깜깜하다. 형님 너무 깜깜해. 어? 여 이 집 2층 집 저 있잖아. 그럼 어디로 해야 돼? 여기 1층 2층밖에 없으니까. 뭐 우리야? 예, 형님. 야, 야, 지금 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대박이다. 유리하시네. 어머머. 아, 안녕하세요. 저 이연복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 저녁 아직 안 드셨어요? 저 혹시 저희 초대해서 같이 식사 좀 하면 안 될까요? 한 끼 줍쇼. 저희 사실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같이 이제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온정도 나누면서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안 될까요? 먹을 게. 아, 먹을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찬밥에 찬물만 이렇게 말아서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경규입니다. 아, 예. 저 셰프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네, 네. 드시는 거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아, 그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우리 열렸어. 야, 우리 지금 우와, 형 그제 가는 거야 이게? 어, 형 뭐. 우리 가요? 그래, 형님 다음 주에 형님 생들하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해요, 다음 번에 봬요. 간 다음에 헤어질 끝이에요. 아, 그래요? 두 사람을 받아준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냉장고는?
아유,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식사 안 하셨죠? 네. 그래요. 좀 돌아가셨습니까? 아, 신혼부부시구나. 야, 좋으네. 괜찮아요. 먹을 게 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저 이따가 저 셰프님께서 냉장고를 부탁해주라. 냉장고 열어가지고 요리도 안 해주실 거예요. 진짜 없냐? 아무것도 없어도 요리하세요. 뭐 있습니까, 집에 지금? 김치볶음. 오늘 하필 아무것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식사 뭐 드실로 하셨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결혼해요. 오, 야, 어때요, 뭐. 야, 특별한 날. 아, 아직. 아직 진짜 없어. 자, 식사 안 하셨죠? 네. 근데 뭘 드시러 가셨어요? 저희는 제 집에 있는 거 밥 해서. 예, 예. 응. 그럼 드시면 됩니다. 야, 두 분이 네. 그 원래 드시는 데 차리세요. 네, 네. 예, 예. 김치랑 참치, 김, 김도 없어? 참치, 김은 김 없고. 냉장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텅 빈 냉장고에 연복이 형의 머릿속도 텅 비어버렸다. 뭐 먹을 게 없어. 응? 저녁을 두 분이 원래 같이 사시세요? 아니요, 원래 원래는 이제 혼자 저 먼저 이제 살고 있는데 아. 오늘 저희가 이제 웨딩 드레스 보고 이제 고른다고 아. 낮에 이제 갔다가 아. 고르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아. 네. 앉으세요. 네. 그러면은 2월 10일에 결혼하신다고? 예, 2월 18일. 예, 토요일. 아, 토요일 날. 예. 아, 연애 결혼하셨네? 네, 연애 결혼. 몇 년 동안 연애하시다가? 2년. 어이구. 네. 어떻게 뭐 만났습니까? 직장 동료랑 이제 야구 보러 갔는데. 예. 그때 이제 친구로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딱 그냥 이제 만났는데 첫날에 이게 아 삐리 딱 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 네. 어떻게 이제 능동을 오시게 됐습니까? 예, 이제 여러 곳 알아보다가 이쪽 동네 좀 조용하고 아, 조용하더라고. 예, 여자 친구가 이 근처에서 예전에 오래 살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 이게 뭐 혹시 예. 사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전세로? 아, 전세로. 아, 전세로. 네. 그렇죠, 뭐 신혼 때 뭐 전세 네. 시작하면 되니까. 네. 아, 전세로. 어, 전세면 양호한 거죠, 월세보다. 네. 어. 지금 그 하시는 일은 실례지만? 골프장 쪽. 예. 쪽에서 이제 영업 아,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아. 네. 저 부인 되시는구나.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 예. 그럼 이제 두 분이 맞벌이 하시겠네요. 예. 너무 빠르겠네요. 예? 빠르겠어요. 아, 빨리 벌어서 집 하나 금방 사시겠는데요. 맞벌이. 아, 셰프님께서 아, 뭘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만 차리시면 되는데. 아, 그냥 있는 대로만 차리시면 돼요. 네, 하지 마요. 지금 이제 아내가 되실 분이 네. 해준 밥을 먹어본 적은 별로 없겠네요. 예, 음식을 원래는 안 하는데 네, 하면은 센스가 있어서 잘한다. 예. 어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스팸 붙이고 만두 붙이고 계시는데 그거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잘하기 아니 맞아요. 어떤 사람들 그냥 겉만 붙여가지고 차갑고 막 그러는데. 아 근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자 친구한테 예. 얻어먹은 음식이 뭐 있어요? 닭볶음탕. 그런 거 좀 어려운데. 예. 된장. 된장찌개. 된장찌개 잘하면 뭐 다 끝났네 오케이. 요리는. 제육볶음. 아, 그럼 끝난 거네, 뭐. 아, 그럼 요리, 네. 요리 잘하는 거. 네. 그 정도면. 어. 네. 잘하기 쉽지 않은 요리 중인 예비 신부. 이렇게 굽기 쉽지 않다. 죄송해요, 하필 오늘 오셔갖고 인스턴트밖에 없어. 와, 야, 야. 신혼집 진수성찬입니다. 아, 반찬 다 차렸습니까? 네, 다 차렸어요. 아, 이게 끝이에요? 요거 두고 냉장고를 이제 서프링 열으셔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네. 원래가 스튜디오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오리지널로 신혼부부 집에 와가지고 10분 만에 지금 우리 네? 아주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시면 멋진 요리 만들어내시면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연복이 형네 식당 가서 한 달 반 예약을 해야 돼요. 아, 예, 그 정도로 이 행운의 행운. 요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이거? 재료를 준비하는 건 저희가 시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좀 재료 탐색하시고. 이거?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네. 주방 너무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요리 준비 딱 되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재료가. 뭐 할 만한 게 있습니까? 할 만한 건 없는데. 자, 뭐 있겠습니까? 요리가? 사과 됐는데, 사과. 땅콩 있고. 땅콩. 그 뭡니까? 밀가루입니까? 아니, 미숫가루. 미숫가루. 오, 맞네. 미숫가루도 있고. 냉동실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아, 냉동실은? 아니, 그래도. 아, 이거 뭡니까? 그건 쓰레기. 쓰레기. 아, 쓰레기. 아, 쓰레기도. 아, 진짜 없네. 진짜. 양념이. 고춧가루 냉장고. 야, 비타민 좀 달래요? 비타민도 있는데. 아, 이것도 들어야겠다. 야, 목이 형. 응? 형, 이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국가서 써야 되겠죠. 네, 써야겠다. 텅 빈 냉장고를 부탁받은 중식의 대가 연복이 형. 그의 도전 요리는? 할 수 있는 게 떡볶이를 해야 되겠어요. 떡볶이, 떡이 없잖아요. 떡 있잖아요, 여기. 어디? 떡하고 아, 소세지를 집어넣고 아, 이 배추도 넣고. 배추 넣으면 딱 그런, 맞네. 네, 그 간이 잘만 맞추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죠? 예? 네? 네? 야, 10분. 10분? 10분이 부담스럽네. 최대한 빨리 해볼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 떡볶이! 다 출발했어요. 화이팅! 어, 화이팅! 타이 뜨거기! 다시 출발했어요. 다시 출발했어요. 출발했습니다. 야, 이제 두 분 이제 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냉장고를 부탁해 보신 적 있죠? 네. 그죠? 네. 최은숙 셰프하고 우리 저 이연복 셰프 두 분이 오늘 같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 셰프가 좋아요? 저 연복 형님 좋아요? 이연복 형님. 중식이 더 맛있어요. 중식이야? 네. 중식이 더 맛있어요. 아, 그렇지. 최 셰프는 양식이지. 그렇지. 중식. 중식 맛있어요, 그죠? 네. 요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 네, 잘 되고 있어. 탄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응? 어? 탄내가 좀 나는데. 아이, 뭐 탄내. 아, 지금 시간이 말이죠. 대충. 자, 지금 현재 시간이 4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자, 와서 보세요. 저 혹시 그릇 같은 거 없나요? 그릇? 4분에. 여기. 예. 4분에. 회전 왼쪽에 끝에. 아, 이게? 네. 아, 이 큰 데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 괜찮죠? 이거. 그거 괜찮네. 예. 아. 자, 4분,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음식의 윤곽은 5분 만에 나왔어요. 네. 야, 역시, 이거. 야, 땡! 땡! 5분 만에 끝! 빨리 네? 꺼져. 끝났어요? 응, 끝났어. 끝났어요? 응, 끝났어. 5분 만에 끝났어요? 응, 끝났어. 예? 아니 뭐 5분 만에 끝내. 5분 만에 빨리 끝내. 아, 서운하네. 5분 37초 만에 완성한 연복이 형.
아니 이연복 셰프의 떡볶이 그 맛이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케첩을 네.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케첩을 또 만들어줘요? 햄 찍어 먹는 케첩. 케첩을 또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이게 뭐뭐 넣어야 맛있는 거예요? 셰프는? 그 아 이거 소스. 네. 케첩하고 마늘하고 요리당. 만약에 고추 기름 있으면 더 좋은데 아. 고추 기름이 없으니까 그 고추장을 좀 섞고 약간 매콤한 맛을 가미하면 느끼한 맛을 잡아줄게요. 자. 뭐 드신 거예요? 뭐 넣는 거야? 여기 고추장이랑 이거랑 뭐 이렇게 섞으면 돼. 이 한 끼는 예비 부부의 인스턴트 반찬과 이연복 셰프의 즉석 떡볶이 콜라보로 완성된 말 그대로 행복할 만두한 플러스 원 밥상이다. 저희 함께 주시 보면 리얼 극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 두 분이 오늘 저녁에 먹는다.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리얼 극장. 자, 레디! 액션! 밥 먹자. 맛있겠네. 오늘 드레스 잘 고른 거 맞을까? 잘 골랐지. 나 예뻤어? 진짜? 응, 그래도. 아무튼 1번을 그래도 골라서 천만다행이라. 케첩 맛있어. 잘 만들었네?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뭐 여러 가지 넣었어, 그냥 올려서. 아... 괜찮지? 누가 만들어준 거 알지? 내가 이거? 만들었어. 셰프의 냄새가 나는데? 확실해? 응. 이거는? 응? 이건 만들었어? 이거? 응. 원 할머니 먹는 거. 아, 할머니. 응, 할머니가, 할머니. 아, 할머니가 만들어줬구나. 어쩐지. 맛있다. 아삭아삭하지? 응. 이제 거의 다 했다, 결혼할 때까지. 빨리 끝내고 싶어. 힘들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 회사에서 편히 봐줘갖고 오전만 근무했잖아. 참 좋은 회사야, 그치? 좋은 회사야. 사장님 너무 감사드려. 오래 다녀야 돼. 그거는. 축의금도 많이 내시겠네, 그건. 그치? 그거는 기대하고 있어. 그거는 뭐 기대해도 돼. 그치? 해도 돼. 대단하시네. 자, 리얼극장. 야, 두 분이. 가장 리얼했어요. 그동안 제가 역시 신혼부부라.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깨가 쏟아진다는 거를. 그죠? 할 얘기가 밤새도 많죠. 그렇죠. 네. 신혼부부들은. 그러니까, 이야. 밥이 왜 생각이 밖에 없어요? 네, 없어요. 아, 밥이. 아. 네. 오시는지 모르셔서. 아, 그러니까요. 몰라서,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네. 5분 만에 만든 떡볶이입니다. 이거. 다시 먹읍시다. 이게 궁금합니다. 그죠? 네. 이거 5분 만에 만든 건데. 냉장고에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예. 네. 냉장고 뚝보기 없으면 큰일 났어요, 그죠?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 한번 봅시다. 네. 장담합니까? 아, 예. 드셔보세요. 네. 아, 만약에 떡이 없었으면 김치볶음 갈 뻔했어요. 배추하고 같이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을 거예요. 야, 맛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운맛도 그렇게 확 가지도 않고. 네. 배추가 맛있어. 배추? 배추가 맛있어. 아, 신혼이야. 환장하겠네. 이게 웬일이야. 이런 거 처음 봐. 맛있어요. 웬일이야. 보기 좋네. 맛있죠. 잘 받아먹네. 잘 좋았어요, 그죠? 맛있어요. 네. 아, 부럽네요. 아, 이 떡볶이. 네. 기름을 만약에 붙인다면 네. 신혼 배추 떡볶이. 신혼 배추 떡볶이. 5분 만에 만든. 배추가 이렇게 맛있다. 응? 그렇죠. 예. 네. 이 배추는 이거 왜 사 먹어요? 이게 원 할머니 밥상에 보쌈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 속 배추 속 남은 거 같아요. 아까 점심에 먹고. 아. 맛있어. 아, 이게 맛있어.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매주 고도로 와서 요리만 해줘 가요. 딱 5분만.
강호동 짤. 양념이 중요해요. 양념이 중요해요. 사실 요리는 어떤 게 어떤 게 맛이 조화가 잘 된다 그것만 알면 아주 쉬워. 레시피를 굉장히 따라하고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은 요리가 잘 안 돼. 꽁! 이게 기계화된 것처럼 해서. 네. 그래서 자기가 감으로 자꾸 해버릇하면 나중에 파악이 돼요. 이야, 근데 부인 엄지솜 씨와 비교해보면? 윤정이가 낫죠. 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거 잘 녹화해뒀다 봐요. 네. 신랑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걸 중간중간 보여주세요. 나중에? 응. 맞아, 나중에. 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어? 한번 틀어주고. 맞아, 증거 자료. 네. 네, 우리 다 이럴 시즌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지. 예? 네? 네, 당연히 있었지. 네? 알죠? 우리 뽀뽀. 네? 뽀뽀 뽀뽀. 뽀뽀. 얼마든지 하지. 그렇지! 아이, 대박이다! 야, 함께 주소 만세! 이런. 자, 우리 여기 잘 들어왔어. 야, 이런. 분위기도 없다고. 정초야,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좀 결혼하신 오래되신 분들도 이 모습 보면서 야 맞아 우리도 맞아 화이팅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지 또 행복해. 아, 이경규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강호동 짱아. 뺄 싸움만 하지 말고 진짜.